체육특기생 학생들 수업을 초반부터 끝까지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부 있는 애들, 있는 학교 가면 축구부 애들이 잘 주무셔요. 그죠? 실용부 있으면 실용부. 근데 왜 잘까? 네, 저기, 이거 주소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거 6화요. 네. 네. 그,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영상 좀 밑에. 얘는 뭐, 몸무게가 한 100kg 넘는 애인데. 어마어마한 덩치죠? 저게 250kg 되는 거다. 네. 의심, 이거는 얘가 육체미로 대학을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번디빌딩? 예. 얘는 이미 만점을 확보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교실에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겠어요. 이미 대학도 다 다 이 정도 실력이면 다 가는데. 근데 여기서 우린 심리전인 거죠. 제가 첫 번째 수행을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이 가장 잘하는 무엇인가를 영상으로 찍어서 영어 단어로 올려놔라. 그럼 영어 숙제가 되는 거지. 이거 우리가 레그프레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얘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 이후로 그냥 자기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선생님을 상대적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밑에 거 보여주시겠어요? 자, 얘는 네. 엑소사이즈 운동.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김모군인데 4번이에요. 1, 2, 3, 4, 4번 교탁 바로 앞에 앉아서 눈 뜨고 자는 애예요. 근데 그 과제를 이렇게 해냅니다. 그 얘는 뭐냐? 체육학과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수행평가 하고 이전과 이후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애들한테 실은 이거 5,000원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4분 57초. 이것도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혹시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도대체 저 아이의 복근은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졸지 얘가 학교의 스타가 됐다. 근데 이게 실은 윗몸 일으키기 최대에 가려면 1분에 67개인가? 체육선생님들 아셨을 텐데. 1분에 67개를 이거 윗몸 일으키기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루에 300개 정도를 연습해라. 그렇게. 선배한테. 저는 제 카톡 친구가 13,000명 정도 돼. 왜냐? 꿈 없는 애들이 사고 쳐요. 꿈 없는 애들이 자꾸 시비 걸어. 그러니까 나하고 시비 걸어. 그래서 졸업생들 중에 같은 계열로 간 아이들. 체대 간 애들이 있으니까. 13,000명에 뭐가 없겠어요. 둘이를 당을 만들어줬어요. 둘이서 거기서 멘토링한테 그 형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한테 선배가 소개해줘서 고맙죠. 예? 교직이 참 종합 예술이에요. 이렇게 이런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교사들은. 자, 그 다음 영상.
됐습니다. 얘가 또 얘는 몇 개 있을까요? 얘가 꼴찌하는 거예요. 얘는 태권도 사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얘는 수업 시간, 얘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도장 가서 무지개띠들 가르쳐요. 초딩이들, 유딩이들, 얘는 이미 생업에 종사하는 애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레슬링 하는 애들뿐만 아니라 얘들을 좀 잘 관찰할, 고등학교 애들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두 부류의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 무기력한 아이들. 근데 무기력한 아이가 있을 수 있겠냐? 실제 무기력을 가장할 뿐이에요. 그게 에너지가 있어. 한 녀석은 좀 그 특수반 있죠 여기. 선생님들 특수반 애들보다 성적 안 나오는 애들 꽤 있는 거 아시죠? 그게 학력 미달이냐 이거. 그건 학력의 문제가 무관심일 뿐이지. 한 녀석이 특수반 애가 37등인데 얘가 38등을 해. 그럴 때 상처 주는 말 하기 쉽죠. 비교하는 말. 넌 어떻게 쟤보다도 못해.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에, 우리가 걔 뭔가를 못 찾은 것 뿐이에요. 제가 학년마다 했던 롤링페이퍼를 하거든요. 저는 담임할 때 행동발달 종합의견 있잖아요. 그거를 롤링페이퍼에다 얘들아, 야, 초등학교처럼 선생님 너희들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잖아. 내가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애는 한마디도 서둘릴 게 없는 애들이 있다. 너희들이 좀 도와줄래? 친구의 장점을 좀 써줘. 그렇게 애들이 써주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롤링페이퍼에 이런 말이 나와. 야, 소녀 시대들 작작 좋아요. 그 38등 하는 애. 그 제가 그때가 12월 안에. 야, 얘하고 소녀 시대하고 무슨 관계냐? 선생님 모르셨어요? 걔 소녀시대 블로그 운영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의 98만 방문객이. 그때가 교직 한 25년 차쯤 됐을 때인데 제가 좀 내가 아직도 멀었고 3월 첫날 그걸 파악을 했어요. 이 아이의 기가 어디에서 가 있는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하다, 무기력하지 않다.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담임이 무기력했다. 제가 소문을 내주는 건데, 와, 니네들 소녀시대 블로그 아니야? 정교생한테 막 소문을 다 내고 그랬더니 어제 안에서 블로그를 쳤더라고요. 왜? 자존감이 채워졌어. 굳이 이거 안 해도. 근데 공부해가지고 전문대지만 컴퓨터가 고맙다. 아, 갔습니다. 자, 1번.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